하여튼 저기 배 배 여배우의 이상형이 지금 너의 종이라고. 네? 맞나? 이거는 또 외국 분들도 되게 많은 놀러 오셨다. 네. 외국 분들이랑 인사 좀 오빠 인사 좀 하고 그럴까? 응 그래. 여기가 야, 북촌 쪽이구나. 빵 먹기 힘내. 못 매겠다. 못 매지. 퍽퍽하지? 그걸 아는 사람이 계속 매겨? 어? 와 너무 예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여기 원래 와 초장화도 그려주세요. 그 혹시 저도 사장님 그려 아니요 사장님 그려드려도 돼요? 네? 초상화 대결 한번. 제가 원래 여기 좀 특징이 있어. 그죠 영감을 막 불러일으키. 보자마자 자꾸 그리고 싶어. 네 죄송합니다. 이때 이렇게 그리자. 네. 어 이제 아 오셨어요. 아. 네. 와. 보세요. 네. 거기 보면 안 되는 거기를 봐야 되는 게 포인트네. 계속 봐야 돼. 막 빨리 그리시는 것 같은데. 둘 다 캐릭터 그리기 참 쉬운 얼굴 아니에요? 기준이 있어. 죄송합니다. 이제 봐도 되나요? 네, 보셔도 네. 돼요. 에잉? 저 같을 때요? 아, 저! 아, 다 좋은데 너무 멋있는데 눈이 너무 가까워. 아, 네, 아 하, 내가 화장해서 그럴까요? 제가 눈이 살짝 멀었는데 화장해서 그래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좋아요. 너무 예쁜데요? BMK 누나. 아, 잠깐만요. BMK 형님 닮았다, RK 형님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남자분 그려드릴게요. 크게 기대는 안 되는데요. 약간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네. 똑같아. 또 요거 요만큼만 그랬는데 똑같아. 하, 야, 똑같아. 요건 진짜. 봐봐. 그렇대요. 그런가요? 저는 그냥 딱 나왔네. 아니 이게 딱 내 거 그릴 때 똑같아. 아 되게 세밀하게 그려줬어요. 제... 얼굴에 포인트가. 조정치신 진짜 똑같다. 저도 제가 보... 그래도 되나요?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? 복수하고 싶어. 자, 제 여길 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니 이렇게 오빠 여기. 제가 잘 그리다가 마지막에 한순간에 망치는 스타일이거든요. 야! 오! 예술인다. 진짜 잘 그린다. 자, 저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아, 어? 누구 닮았어? 자, 짜잔. 포천 천인데? 오! 최고! 환상 스펙범은 아니에요, 이게. 너무 괜찮으시네요. 아니, 이건 안에 거시지 말고 여기 벽에다가 네. 돌담에다 거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. 가자마자 버리시겠죠? 아 아니에요. 이 팬도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재밌다. 재밌다. 정인아. 왜? 오늘 삼촌동 어땠어? 너무 좋았어. 좋아. 그래서 오늘 갔던 곳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? 오늘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여기. 편한가 봐. 나도. 그렇지. 저 뭐야? 인력거 안 끄는 여기가 제일 좋다. 그치? 시원한 커피도 있지. 사실은 요즘에 뭐더랑 저거 하다가 편지 주고 받은 지 오래됐더라고. 그치? 그래서 너 편지 남자가 아주 그냥 뭐야? 왜? 응? 와 예쁘다. 이게 뭐냐면 와 아니 아프대니까 기분 좀 업 시켜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. 아 아까 꽃잎 주셨잖아. 이렇게 붙여서. 이게 아니 저 뒷산 갔더니 어제 비 와가지고 꽃들이 많이 떨어졌어 바닥에. 정말? 어. 10년 사귀었으면 저런 손편지 주고받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. 안 하게 돼. 그러니까. 너무 귀엽다. 볼게 혼자다. 아 혼자 보면 어떡해. 혼자 봐야지.
안 읽을 거야. 절대 읽지 마. 싫어. 왜 내가 읽을래? 아 싫어. 읽지 마. 아, 읽지 마. 아니, 읽지 마. 내가 담담하게 할 수 있어. 아 읽지 마. 나 그럼 보지 말고 들어? 아니, 가. 아 그래. 아, 못하겠다. 그래, 읽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썼잖아. 어색해, 그래서 어색해. 우리 오글거리는 걸 싫어해. 그냥 조용히 읽어. 그러니까 읽지 마, 읽지 마. 그냥 읽어. 나 내 못 읽어주겠어. 그치? 어. 아, 네. 얼마든지 감정이 좋잖아요. 어쩐게요. 우와, 표정 마무리 다 영상하고. 왜? 못 보겠어. 눈물 날까 봐 싫어서. 온다. 못 보겠어. 아 잠깐만. 아 눈물 흘렸다. 가자. 아 잠깐만. 아 씨. 진짜 왜 그래? 말해길래. 사실은 저도 그렇게 뭐. 무덤덤하게 말을 해도 사실은 저도 읽어줄 자신이 없었어요. 네. 아, 진짜 읽을 수 있을까? 얼마 전 네 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에요. 아무래도 내 탓이 아닐까. 너무 죄스럽더라고. 나는 너한테 욕심만 부리고 있었어. 내 모든 걸 알아차려주는 사람이길. 작게는 자전거 잘 타길, 밥풀 흘리지 말길, 열쇠 잃어버리지 않길. 그런데 어느샌가 욕심이 내 눈을 가렸나 봐. 힘든 네 표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오래된 남자친구가 되어 있던 거야. 미안, 너무 미안해. 지금 생각해보니 난 그냥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. 내 마음 몰라줘도 되고, 자전거 못 타도 되고, 밥풀 흘려도 되고, 열쇠 잃어버리면 다시 맞추면 돼. 그래야 같이 토마토 고추장밥도 먹고 놀이동산도 또 가지. 며칠 전 새벽 TV에 나온 우리 모습을 밤새 돌려본 적 있어. 거기에 있는 네가 너무 귀여워서, 날 바라보는 표정이 오래전 그때와 다르지 않아서. 그렇게 한결같은 네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너를 닮고 싶어. 그렇게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다. 익숙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함께. 2013년 맑은 날 너의 종 정치 오빠가.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야. 지지고 볶든 어떻게 살든 건강해야지 뭐든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아. 길 가다가 노인분들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분들 있어. 저렇게 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. 정인이는 늙어도 귀여울 거야 이런 생각. 모르는 거지. 요새 또 황혼 이혼도 많고.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경천 이혼 놀러 갔는데 거기 주인집 할머니 할아버지 1층 사시잖아. 1층에 커플 지팡이가 나란히 있는 거야. 어? 어머! 보는데도 또 되게 짠하더라고. 좋다. 되게 좋다. 나도 되게 좋다. 나도 잘해줄게. 어, 또 보니까 또 눈물나. 그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편지를 보면서 우는 것도 조금 창피한데 미안하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내가 또 못 해준 게 많은데 그게 아니고 다 내 잘못이라고 또 얘기해주는 것도 되게 좀 짠하고